세 번째 대결. 장희영, 고병희 대 유빈. 자, 먼저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님이에요. 예, 고병희 선배님 오랜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도전 천국에서 인사드리네요. 네. 네. 처음에 그 이렇게 홍대 지나가다가 낮부터 네. 내리는 이거 딱 나오면 저도 모르게 이제 포장마차로 쫙 가가지고 네, 비 오기를 바라요. 제가 유리창 MB를 앞에 부분 그 소주 드시고 싶다던 낮부터 네. 낮부터 네. 시작. 낮부터 내린 비는 이 저녁 유리창에 이슬만 뿌려놓고서 소주 먹으러 가자. 와, 네. 잘하네요. 유리창에 네. 이슬만 뿌려놨대. 같은 노래. 아, 같은 노래인데 전혀 달라요. 장윤정 씨 해보세요. 낮부터 내린 비가 이밤 비추기는 아, 언제나 너무 좋아요. 어, 이거 막걸리 먹으러 가야 돼요. 네. 예, 아유 딱딱 나오네. 좋다. 여성들이 네. 다들 있으니까요. 예, 자 이어서 네. 유키스의 유닛입니다. 유피치의 케빈 에이지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, 유키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유피트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? 네. 그렇습니다. 네. 귀엽다, 귀엽고 멋있고, 아이고. 자 이렇게 해서 예선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고병희 씨하고 우리 장희영 씨부터 갈게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룰에 돌려 주세요. 멈춰. 추진이 미련 때문에.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다오. 돌아서는 나의 두 뺨이엔 눈물이 흘러내렸네.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말았다오. 고병희 씨! 아, 예. 가뿐하게 성공하셨어요. 예, 가뿐하게 네? 성공하셨습니다. 긴장하시다고 하는데 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가뿐하게 성공하셨습니다. 자, 우리 병희 누나는 예전에 네. 소풍 때 어디 가셨어요? 아, 저희는 공원을 주로 갔죠. 반가운 곳에. 근데 저는 어렸을 때요. 걸어서 가잖아요. 네네. 깨병을 벌써 저 혼자 택시 타고 뒤에 똥무늬를 붙였던 기억이 나요. 어머, 줄 서서 친구들 가는데? 네. 똑똑하네. 용돈이 네. 푸짐하셨나 보다. 아니죠. 깨병을 했죠. 아~ 소풍은 너무 가고 싶은데 걷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아, 저 깨병을 아프다고 해서? 네. 아~ 그러고 가서 이제 노래 자랑을 하면 제가 다 입술었었죠. 어, 예. 멈춰! 힘 한잔 쉬어! 순간만 있는 거야. 난 주인공인 거야.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.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. 난 할 수 있을 거야. 언제까지나 내 주위를 스쳐가 그 누군가 말했지. 우리의 화려한 인생은 음악의 쇼와 같다고. 커튼이 내려진 텅 빈 무대 뒤켜낸 오늘도 또 하루를 사는 내가 있는 거야. 날 지켜봐줘. 넌 모르는 멋진 내 모습을 늘 가려졌던 거야.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.